그런데 이 랠리가 굉장히 유혹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2000년 닷컴버블 때도 바로 터지기 전에는 굉장히 가팔랐어요. 이래저래 결국 지금부터 한두 달은 오르든 내리든 간에 그거는 이렇게 페이크 동작일 가능성이 크고 네, 네. 그 얘기는 뭐다? 조금은 뭔가 찝찝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빅터뷰입니다. 9월에 계절성이 있다곤 하지만 딱 한 달의 중심에 있는 통화정책회의 두 가지의 이벤트를 두고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것이 9월의 핵심이었습니다. 9월 후반부는 조금 평온하게 흘러갈까요? 지금 딱 9월 중순에서 놓고 보면 우리 시장은 너무나 소외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향후 향방은 어떤 포인트들을 함께 체크해 봐야 할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원시원한 뷰를 제시해 주실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도 머니투데이 방송 월가워즈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해 주셨는데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들을 알차게 다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은 네. 그 FMC 얘기예요. 네. 굉장히 첨예하게 좀 대립하지 않았습니까? 25BP냐 네. 50BP냐 네. 예상한 대로라고 보세요. 지금 시장 반응은 우리 장만 빼고는 잘 가던데. 뭐 파월 의장이나 연준의 그동안 행보로 봐서는 그냥 25BP로 시작할 줄 알았는데 네. 조금 그 전에 살짝 이렇게 또 뻐꾸기를 날렸죠. 닉 티밀하우스 월스트저널의 그 연준 출입 기자. 지난 금요일에 네. 보도가 됐죠. 오죽하면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 했겠습니까. 네, 그래 됐는데 결국 50BP 장중 흐름은 조금 그거 했죠. 50BP 하니까 처음에 뭐 지수도 오르고 그다음에 미국채 금리도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더니만 그게 그냥 뒤집어졌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도대체 그 뭐 시장에서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사람들의 그 속마음을 다 일일이 까볼 수가 없으니까 좀 약했어요. 그 설명이. 왜 50BP를 하는가에 대해서. 이나 배경 설명이 약했다. 네. 이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네. 이게 7월 17일 무렵이니까 한 두 달 전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에 기준금리 인하하지 마라. 하면 안 되는 짓이다. 라고 했고 그리고 FOMC 이틀 전인가 하루 전인가 이제 엘리베스 워렌하고 민주당 소속 다른 상원의원 세 명이서 공식 서한을 보내가지고 이번에 75BP 내려라 이렇게 했죠. 예, 그렇게 됐으니 75BP 내리면 너무 티가 날 거고 아예 뭐 치어리들을 해라 민주당 그런 소리 들었을 거고 그래서 50BP를 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이 기사가 언제냐 하면 2023년 6월 14일입니다 블룸버그 기사인데 네. 파월이 말하기를 연준의 금리 인하는 아직도 멀었는데 couple years out 이게 이제 미국 영어 표현으로 2년 후 아직 한 2년 남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2025년 내년 한 6월쯤 가서나 금리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말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 것까지도 보시죠. 작년 12월에 페드의 연준 의장 파월이 recession is still a real possibility. 경기 침체는 진짜 이거 뭐 real possibility 실제로 가능한 얘기다 했다가 이게 7월 26일 지난번 FOMC 직전에만 7월 FOMC 전에만 하도록 연준 스태프들은 이제 더 이상 리세션을 예측하지 않는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이 수시로 바뀌어요. 점도표 한 번도 맞은 적 없죠. 예, 그러다가 결국 이제 비컷이 왔고 우리 장경 총재 머리 아픈 표정이 자주 나옵니다. 이 닉 티밀하우스 보세요. 하나 캡처를 해왔는데 네. The Politics of Fed Pivot입니다. 연준이 무슨 뭐 긴축으로 돌건 완화로 돌건 크게 돌을 그 피봇의 politics입니다. 정치학이죠. 정치학. 예. 모든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정치로 가는데 결국 이제 비커스로 왔는데 이 어제 기자회견 중에 제일 이제 연준의 페드워처들 그리고 기자들 사이에서 제일 회자되는 말이 그거죠. 7월 달에 FOMC 있고 나서 그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있고 우리는 항상 목요일 새벽에 확인하고 그러고 이틀 있다가 고용지표가 나왔잖아요.
7월 고용지표가 나왔죠. 고용지표가 아주 안 좋았고 뭐 ISM 제조업지수 안 좋았고 해서 그 다음에 우리 8월 5일 날 박살났고 이제는 우리 80년대 그 블랙먼데이는 다 잊혀지고 2024년 8월 5일이 블랙먼데이 블랙먼데이 하는데 그거 고용지표를 미리 알았더라면 7월 달에 금리 인하 했겠네요 했더니만 그랬을 수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파월 의장의 어제 기자회견 내용 중에 가장 회자되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제 어제 하루 항상 FMC는 당일만 갖고는 얘기할 거 못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한 2, 3일 더 봐야 되는데 네, 네. 지금 미국 지수선물 흐름을 보나 네. 아시아장 흐름을 보나 그리고 이렇게 보니 뭐 조금은 미국 시장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장도 오늘 하이닉스 삼성전자 여파가 커서 그렇지 다른 아시아장이나 일본 니케이 날아가는 거 보니까 네. 아 그리고 K증시에 돈 태우고 몸 담고 있는 사람들의 또 이 속을 시커멓게 태우고 싶은 이 깝깝한 상황이 아직은 남아있네요. 이 늦더위처럼. 추석 지났는데 지금 덥습니다. 지금 땀이 삐질삐질 납니다. 이 말이 돼요 이게. 그만큼 아직 여지가 있다. 그러면 다시 그 말씀을 좀 복귀해보자면 예. 비컷 금리 인하하고 나서 예. 미 장은 3대 지수 내렸죠? 금리 올랐죠? 달러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아시아장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반응은 미 나스닥 선물 상승. 금리 상승, 달러도 상승 반전. 이것만 놓고 봤을 땐 한 2, 3일 정도까지 안 보더라도 미 시장이 조금 더 달릴 여지가 있다. 환호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아마 어제 생각들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미국의 미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FMC 앞두고 주식 롱 포지션 잡았던 사람들 좀 올랐을 때 차익 실현하고 기자회견하는 파월 보니까 평소답지 않게 좀 횡설수설하고 거기다가 이게 얼마만이에요 이거 저기 반대표가 나왔다는 거. 미셸 바우먼 연준 이사인데 25BP를 예. 하고 싶다던 하나 한 그리고 이게 다르죠? 12명의 위원들 가운데 통상적으로 반대를 하거나 반대 의견이 나오더라도 이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인데 연준 이사가 반대하는 거는 거의 참 오랜만이래요. 예정인 거. 19년 만이라는 거죠. 2005년 9월 FOMC 때 그러고 나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한번 보시죠. S&P 500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네. 일단 데일리를 보시면은 야야야야 이거 이중 천정인가 싶던 그런 상황에서 막 흘러내리다가 요거 갖다 확 돌려 세웠죠. 네. 돌려 세웠고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서 애매해졌습니다. 최근 이틀 동안에 윗꼬리가 살짝 달리면서 은봉이긴 한데 그런데 분위기는 조금은 더 올라간다고 봐요. 저는 조금은 더 올라간다고 보는 것이 요거 한번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제가 피보나치 타임존을 한번 펼쳐봤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해서 뭐 위클리든 데일리든 먼슬리든 간에 그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뭔가 모르게 시장에 변곡점이 온다 하는 그걸 짚어내는 건데 여기도 보시면 보세요. 잘 오다가 쭉쭉쭉쭉 오다가 이 선에서부터는 한번 세게 한번 꺾이죠. 자 그러고 나서 또 랠리가 펼쳐졌는데 얼추 지금 이제 9월달 자 여기 보시면 6월부터 6, 7 7, 8, 9. 7월부터 해서 7, 8, 9 보면은 월봉에 보면은 미국 주식에 돈 태운 사람들의 고민이 막 느껴집니다. 윗꼬리 달렸죠. 8월 달에 막 8월 초에 급락 나왔다가 또 이거 아래꼬리 확 말아 올렸죠. 이번 달은 아직까지 좀 남았으니까 이 캔들이 어떤 모양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길을 봐야 10월, 11월 대선. 아니면 대선 이후에 한번 뭔가 제대로 방향이 나올 것이다 하는 얘기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변곡점은 가까워졌는데 당장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도 한번 보시면은 예. 자 이렇게 국채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는데 자 뭔가 이 정도 이 노란색 음영 처리한 부분 같은 데는 그야말로 아무리 AI 시대고 기계들이 빛의 속도로 그 주문을 낸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기술적 분석의 기본적인 어떤 그 원칙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이 저점이 낮아졌죠. 이 가격대의 저점이 낮아졌는데 네. 기술적 보조지표의 저점은 이렇게 오히려 이 낮아진 사이에 올라갑니다.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다이버전스인데 네. 이거는 이제 조금
돌아설 수 있다는 강력한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 뭐한 3.7, 3.8 여기가 조금 저항 구간이긴 한데 요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며칠 그거 한다면 이게 튄다면은 네. 또 4% 금방까지 한번 더 노려볼 수 있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자 데일리로 볼 것 같으면은 네. 미 국채 수익률이 연준이 50bp나 금리를 내렸다고 해서 더 국채 수익률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 큰 그림으로 지금 전부 데일리하고 먼슬리하고 같이 가져와 봤거든요. 네. 데일리로 볼 것 같으면 당분간은 단기적으로는 그 국채 수익률이 오를 것 같다. 그런데 길게 보면은 자신할 수 없다. 월봉상 10년물 금리는 월봉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이거 아직 이제 이렇게 신나게 왔다가 좀 꺾일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더 밀리면 후행스팬이 막 뚫고 내려오는 금리 급락 그 전에 한번 좀 걸릴 만한 상황.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금리 좀 오른다. 금리 좀 오르는 사이에 달러도 살짝 그러면 오른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레벨이 있죠. 레벨이 이렇게 있으면서 달러 인덱스입니다. 일간 차트. 달러가 최근에 많이 약세로 왔다가 여기서는 뭔가 100일 근방에서는 더 안 내려간다. 100일 사이에서는 네. 잘 안 내려가려는 흐름. 여기도 일종의 기술적 매수 다이버전스. 지금은 살짝 달러를 좀 사고 싶다 하는 그런 느낌. 그런데 이것도 큰 그림 볼 것 같으면은 간당간당해요. 이러다가 달러 한번 조금 반등 나오다가 이 선 우하향하는 이 저항선 근방까지라도 혹시 갔다가는 또 뭔가 달러가 약세 될 만한 그런 그게 오지 않는가 월간으로 볼 것 같으면 그래서 이래저래 미국 대선 이후에 방향이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단기적으로는 연준은 금리를 내렸다고 했지만 시장에서의 국채 수익률은 오르고 달러도 살짝 오르는 네. 그런 상황이 예상되네요. 연준 내에서 이번 회의에서 의견 엇갈린 것만큼이나 시장의 해석도 지금 계속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같습니다. 달러랑 금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당장 오늘 이제 FMC를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관건은 BOJ에 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네, BOJ가 예, 그렇죠. 소장님, BOJ에서 네. 어떤 이야기가 또 오가느냐에 따라서 네. 이 달러의 향방도 또 결정이 될 텐데 네. 우리 8월 5일 말씀하신 블랙 먼데이의 단초를 제공했던 게 이 NK리 트레이드 청산이었잖아요. 그랬죠. 또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7월 달에 그러고 나서 FMC 끝나고 나서 7월 말에 BOJ가 금리를 올렸고 금리를 올렸는데 그때 160엔, 161엔 그러던 놈이 달러엔 네. 환율이 확 빠지면서 140엔 예, 그래서 뭐 증시나 이런 네. 쪽이 막 밀리니까 예. BOJ도 깜짝 놀랐잖아요. 그치. 그래서 어우 이렇게까지 충격이 커 하니까 부총재가 그때 막 한 일주일 있다가 우리 그게 아니고요 했는데 구두 진화를 예. 하고 그런데 또 우에다 가서 총재는 또 저 나름대로 고집이 있어요. 갈 길을 간다 하는 쪽인데 그래서 지금 어제 달러인도 아주 다이나믹했습니다. 아, 네. 장중에 이렇게 하다가 또 확 네. 그냥 감아 올렸는데 마찬가지예요. 네. 달러인도 보세요. 162엔을 갖다가 육박했던 이게 141엔도 내려와서 140엔을 깨나 마나 이 정도까지 왔는데 뭔가 이 160엔 근방은 숫자 자체가 좀 우리한테 익숙지가 않고 뭐가 이렇게 높아 싶죠. 그리고 차라리 140엔 근방은 그래 뭐 달러인 환율이면 그 정도면 뭐 리즈너블해. 130엔 때도 뭐 봐줄만해. 그런 상황에서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여기도 기술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달러인 환율이 당장은 더 빠지기보다는 일단은 반등 나온다고 봐요. 요거 보세요. 요때 뭐 161엔 올라서고 할 때는 고점은 올라가는데 기술적 보조지표의 고점은 낮아지면서 이거는 소위 말하는 매도 다이버전스. 여기서 또 달러엔 롱으로 너무 흥분하다가는 차트 무시하고 흥분하다가는 그냥 한 방에 훅 실려나가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이때 적어도 외환시장에서의 어떤 엔캐리는 엔캐리라고 할까? 외환시장에서 엔 약세 쪽에 베팅했던 포지션들은 이때 다 거의 다 정리가 되고 이 무렵부터 FX 딜러들은 벌써 엔화 강세 쪽으로 애나 롱 포지션 쪽으로 다들 돌아섰더라 말이죠. 그 흐름이 이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140엔 깨자고 했던. 네. 그러네 여기서 벌써 이미 포지션 상으로 더 이상 달러 네. 팔고 엔 살 선수가 없다 정도가 차트 상으로 보이고 이제 돕니다. 보는데
워낙에 지금 이 달러에는 결국은 내려갈 거야 하는 믿음이 강하죠. 강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것도 보시면은 월간 차트 보세요. 예. 월간 차트 보시면은 자, 이 차트가 여기서부터 뭐 85년 9월부터 해서의 뭐 플라자 합의, 옆 플라자 합의, 그다음에 이때 2008년 금융위기 때 다른 환율들은 전부 위로 길길이 뛰는 와중에 달러에만 이렇게 내려오면서 엔화만 강세를 보이는 이때가 전형적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었죠. 그러고 그다음에 아베노믹스 시절 그러다가 이 구간은 이제 연준이 금리를 팍팍 올리면서 뛰었던 이 구간 이렇게 해서 그동안의 큰 흐름이었습니다만 일간 차트를 보면 달러인 환율도 바로 밀리기보다는 조금 더 살짝 반등 뭐 하다못해 140 뭐 5엔 7엔 뭐 정도라도 싶은데 월간을 볼 것 같으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쯤 한 두어 달 내로 또 이게 아작이 날 것 같단 말이에요. 아. 여기가 너무 횡하죠. 이 구간이. 이 구간이 너무 횡하고 여기 보시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단기 전망과 장기 전망이 좀 헷갈립니다. 뭐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뭐 지금 우리도 현재로서는 NDFC에서 봐서는 조금 더 한 4원 정도 밀릴까 싶었던 환율이 달러엔 위로 뜨죠. 달러 인덱스도 좀 강하죠 하니까 환율도 지금 다시 이제 위로 뜨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과거에 우리 늘상 공식처럼 외웠던 환율 하락, 원화 강세일 때 주식 올라요. 환율 오를 때 우리 주식 빠져요 했던 그게 최근에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거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렇게 하나의 노이즈로 계속 또 하나의 우려 사항으로 돌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정치 지도자들 특히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게 지금은 잘못하면 이게 스파크가 붙어지면 판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보다는 이제 결국은 유동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미국 시황을 자꾸 보다 보면 침체 얘기하잖아요. 장단기 금리 역전 해소됐잖아요. 이제 10년물, 2년물보다 높아졌단 말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과거에는 쌈룰도 그랬고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도 그렇고 과거에는 이것이 역전이 났다가 정상화되고 나면 꼭 얼마 있다가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졌으니 지금은 그래서 뭔가 이 자산시장이 이제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최종적인 다이버전스를 만들기 위한 그 랠리. 근데 이 랠리가 굉장히 유혹적일 수 있습니다. 항상 마지막에 우리 산도 보시면 대부분이 그렇죠. 한 뭐 5분형선, 6분형선 이렇게 가다가 7분형선, 8분형선 가팔라지고 9분형선 이제 정상이 바로 저 앞인데 얼마나 가팔라요. 숨은 할딱할딱거리고. 근데 그 굉장히 가파른 그런 시세가 우리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2000년 다크버블 때도 바로 터지기 전에는 굉장히 가팔랐어요. 올라가는 것들이. 이번에도 꼭 그런다? 뭐 그럴 수는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서 결국은 또 이제 유동성이 문제겠죠. 시장에 돈이 얼마나 아직도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수시로 이렇게 연준의 페드 저 뭡니까? 프레드 그쪽에 들어가면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같은 데 가면은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죠. M2 절대량도 보실 수 있고 M2 증가율도 보실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의 돈이 얼마나 이렇게 넉넉한가 내지는 조금 돈줄이 말라가는가 이런 부분이 뭐 이것저것 갖다 붙이고 합니다만 결국은 보면은 돈의 양만큼 주가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짜장면값도 오르고 그렇고 걔들 조금 줄면은 같이 내리고 뭐 그런 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확답을 여쭤봐도 될까요? 곤란하시겠지만 그러면 M2, M3 이런 통화량을 감안해봤을 때 QT는 지속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금리는 또 낮추잖아요. 그러면 유동성 풍부해지고 그러면 잘하면 결국은 침체 오지 않는 완만하게 그냥 조정받는 장세로도 갈 수 있는 것인가? 꼭 침체와 주식시장 하락 이것만 염두에 두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 그러니 지금 연준이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금리 올렸다 낮췄다 이렇게 하면서 돈 풀었다 쪼았다 하면서 어떻게 잘해보려 했는데 적어도 우리가 기억하는 최근 한 30년, 50년의 역사는 금리 올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꼭 힘들어 했거든요.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실물 경기도 힘들어 했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주식이 좀 빠지고 하면은 급하게 막 금리 인하로 하고 했는데, 네. 이번에는 어쨌거나 조금은 소위 말하는 리세션 컷이냐, 인슈런스 컷이냐, 보험성으로 조금 자기들은 자꾸 인슈런스 컷, 이렇게 잘 조절해서 한번 소프트 랜딩으로 가보겠다.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해온 것 같다 이거죠. 네, 네. 우리가 잘해왔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이다. 이러고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역사에 없었던 그걸 갖다가 한번 만들어낼 수 있으려는지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겁니다. 이래저래 결국 지금부터 한두 달은 오르든 내리든 간에 그거는 이렇게 페이크 동작일 가능성이 크고, 네, 네. 미 대선 이후에 누가 되든 간에 그 다음인데, 지금 상승론 내지는 강세론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은 뭐냐 하면은 경기 침체 지금은 아니에요. 아마 2025년 초나 상반기일 거예요. 그 얘기는 뭐다? 조금은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술적인 부분도 무시하지 마시고, 이렇게 너무 이격이 커져 있으면은 단기 이동 평균, 중장기 이동 평균선이 너무 벌어져 있으면은 이거 조금 이렇게 또 이렇게 모았다가 하고 하는 그런 예.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것도 이제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어쨌거나 우리 네. 시장은 좀 이제 좀 환골탈태할 필요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예단보다는 예. 그래도 계속해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우리 투자자들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 방향성을 오늘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면서 좀 큰 그림 잡아드렸는데요. 다소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의 과제 그리고 앞으로의 향방 많은 힌트가 나온 만큼 좀 복기해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나눠주신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장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